저는 방금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배고파서 편의점을 또 갑니다. 여러분 죄송해요. 예의가 없죠. 제가 생얼이에요. 까르보나라 떡볶이 어때? 색다르지? 아니 오늘은 제대로 치즈치즈하게 가볶래. 마라 불닭볶음면 안 먹어봤으니까 마라 불닭볶음면 먹어볼까? 이거 맥앤치즈. 이걸 하나를 먹어보자. 블랙보리. 이거 초콜라 생크림 케이크. 뭐라고 그래요? 아니에요, 다 먹을 수 있어요. 알았어. 누가 보면 세 명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? 와, 소스 엄청 진해. 소스가 엄청 진해. 초코케이크. 아니, 그게 틀려. 2분 돌리고 한번 섞어주고요. 맥앤치즈에 그거 같이 섞어주고요. 맥앤치즈. 와, 소스 봐. 이러고 다시 2분 돌려줍니다. 거의 저 오늘 먹는 거 뭐지? 하나 빼고 다 처음 먹어봐요. 저 맥앤치즈 말고는 다 처음 먹는 거라서 뭔가 냄새가 뭔가 향신료 냄새? 보통 불닭하고 좀 다른 냄새가 나긴 하네요. 오, 세다. 이거는 완전 진한 치즈. 기대돼. 일반 불닭이랑 비슷한데.
다 먹었으니까 열심히 또 편집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끔씩 편집하면서 밥을 제가 이렇게 자주 먹거든요. 편의점을 가든지 혼자 음식점을 가든지 이런 것도 가끔씩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긴 하지만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